요즘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면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뛰어놀고 자유시간을 만끽하면서 에너지도 발산하고 그래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데 너무 배우는 게 많아요. 발레 배워야 되죠. 바이올린, 피아노, 거기다 수학, 뭐가 있을까? 컴퓨터, 뭐 코드, 코딩, 거기에다 특히 빼먹지 말아야 할 영어까지.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요, 아이들이 배움에 있어서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지 등등등등. 네. 뭐,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 재밌어? 라던가 이런 말들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가 벌써 아이의 스케줄을 쫙 깨뜨고 있죠. 당연히, 오늘은 월요일, 오늘은 피아노 가고, 오늘은 화요일, 오늘은 발레 가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영어로 이걸 한번 말해보시라고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다. 영어로, Today is Wednesday. 한번 더. Today is Wednesday. When does day가 아니라 today is Wednesday. 철자가 참 요상해요. 사실 저도요 고백하건대 이 Wednesday라는 철자 외우는데 시간 많이 뺏겼습니다. 매번 헷갈리거든요. Wednesday니까 W-E-N-D일 것 같지만 철자가 완전히 다르죠. Wednesday. 정확한 발음은 Wednesday. Today is Wednesday. 요것만 좀 철자를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철자 틀리면 또 무안하잖아요. 요거 요 정도는 어머님들께서도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정확한 발음은요, Wednesday, Wednesday, Today is Wednesday. 자, Monday부터 Sunday까지 한번 읊어보세요, 여러분. 네, 시작.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이렇게 요일 각각의 요일 정도는 발음 제대로 해주시고요. Today is Wednesday. 아이고, 오늘 수요일이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영어 수업 있어요. 이거죠. 네. 아마 학원 가서 수업 받는 모양이죠. I have my English lesson today. English lesson. English. English. 첫 번째 강수 주셔야 되고, 항상 대문자로 쓰여 주셔야 됩니다. I have my English lesson today. 엄마 오늘 영어 수업 있어요. 이 말이에요. 수업이 있다라는 말은 수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지라 동사 have 동사를 사용합니다. I have my English lesson today.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엄마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예, 영어 재밌니? 어때? 배울 만해?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죠. 영어 학원 재미있니? 영어로 물으시기 위해서는 요거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바로 요거. Is your English 학원 fun? 쉽다, 쉽다, 너무 쉽다. 학원을요, 사실 영어적인 명칭이 있어요. Private Institute. 어렵죠? 에이, 근데 뭐 그까이 거 그냥 싹 없애버리고, 네. 학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이와 나누는 대화인지라 아이가 학원이 뭔지를 알수 있잖아요. Is your English 학원 fun? Fun. 재미난, 재미있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Is your 뭐 fun?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Is your 선생님 fun? Is your lesson fun?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그것만 타이틀만 바꿔주셔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이의 반응이 또참 궁금합니다. 엄마, 너무 재밌어. It is so fun.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반대로, 뭐, 별로예요. 이런 반응 나오면 또 갑자기 심장이 막, 아이고, 아이가 영어를 못하나? 이런 걱정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영어는 언어인지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이렇게 not quite, not quite, 별로예요. 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만 그 영어의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Take your time.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ot quite. 원래 quite라는 말은요, 꽤, 아주, 많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not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아주 꽤 많이는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별로예요.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영어는요, 사고가 우리나라 사고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시다 보면 네, 오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대로 알려드리는 영어 표현만 제대로 듣고 제대로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원어민처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